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충주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주시는 충주의료원에서 26일 두 번째 확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목행동에 거주하는 38세 여성으로 지난 24일 오후 3시경에 폐렴으로 충주의료원에 방문했고 당일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20일 칠금동 KRC 대한로봇학원, 롯데마트, 목행 세종참사랑아파트 친구집, 놀이터, 자택순으로 이동했고 21일 정연무 내과 의원, 새충주 약국 방문 후 목행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이어 22일에 고열과 두통 증상으로 현대연합의원에 내원했고 24일 충주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양성 판정을 받아 음압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 김현수였습니다.